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이와 같습니다. 상품 구입에 따른 코인 할인도 가능하니 꾸준히 모아두세요. 오늘도 즐거운 쇼핑 되세요. 13위 하기비스 키보드 수납형 손목 받침대. 현재 저도 잘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손목 받침대인데요. 7월 한 달 판매량 13위를 기록했네요. 가성비가 좋고 합성 가죽으로 손에 땀이 차지 않아 좋고요. 적당한 쿠션감을 가지고 있어 장시간 이용 시 원목 제품보다 편안함이 좋습니다. 특히 수납 공간을 제공해 책상 위에 잡다한 것들을 보관할 수 있어 좋아요. 자주 사용하다 보니 책상에 항상 올려두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편리하긴 하지만 관리를 못해 종종 분실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따로 보관하자니 자주 사용하다 보니 불편하더군요. 키보드 수납 손목 받침대에 넣어서 이용해보세요. 꺼내기도 쉽고 편하고 언제든지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편의성이 높고 가성비가 참 좋은 제품입니다. 12위 AC 콘센트 USB 충전 포트 멀티탭.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제품인데 많은 분들이 구입하신 제품인데요. 랜센트 제품으로 7인원 충전 단자를 갖추고 있는 멀티포트 멀티탭입니다. 바로 벽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큐브 형태의 제품인데요. 총 3개의 AC 콘센트와 3개의 USB 포트, 1개의 타입C 단자를 제공합니다. 주렁주렁 길고 복잡한 전원선이 없어 깔끔하고요. 벽에 있는 콘센트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플러그 소켓을 다양하게 제공해 충전 활용성도 뛰어납니다. 16A 최대 4000W AC 콘센트 기기 연결 지원하고요. USB 포트는 5V 2.4A, Type-C 포트는 5V 3A로 작동합니다. 작은 크기에 휴대성이 좋아 여행용으로도 좋고요. 멀티탭 형태가 아닌 직접 벽 단자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 찾는 분들에게 좋네요. 11위 베이스어스 이동식 슬림 LED 책상 무선 스탠드. 지금 제 책상에도 하나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베이스어스 행사 때 판매량이 나온 제품인데요. 그냥 구입해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무선 충전 사용이 가능해 활용성,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제품이고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원하는 책상이나 거실, 부엌 등 조명이 필요한 그 어떤 공간에도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밝기 조절과 함께 알아서 주변 광량을 보고 최적의 조명 밝기를 조절해줘요. 최대 13시간 무선으로 이용도 가능하고요. 최대 180도까지 LED 램프 조절이 가능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책상 스탠드이지만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작아 공간 활용도 뛰어나요. 가성비 정말 좋고 이 가격대 제품 중 만족도가 참 좋은 무선 스탠드네요. 12. JONR ED12 무선 물걸레 진공 청소기. 알리 청소기 베스트셀러 제품인 JONR ED12 제품이에요. 워낙 판매와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보니 매월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할인 때와 평소 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와줍니다. 저는 상급 제품인 블랙컬러 제품을 사용 중에 있는데요. 오수통과 정수통 동일하고 오토무빙으로 편하게 이동하면서 청소가 가능하고요. 건습식과 물걸레를 동시에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청소가 가능해요. 한번 청소 후 오수통만 비워주면 끝나고요. 거치대에 세운 후 셀프 클리닝으로 물걸레를 세척해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려서 사용하면 되니 사용이 너무 편합니다. 건식 청소기와 물걸레 청소를 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한 번에 해결해보세요. 9위 시타베어 49mm 짭 애플워치 울트라. 애플워치 울트라 짭 제품인 시타베어 49mm 제품입니다. 디자인과 워치 페이스까지 그대로 담아둔 제품이고요. 애플워치 울트라 등장과 함께 출시되어 많은 판매량을 보여준 제품입니다. 실제로 정품과 비교하면서 얼핏 보면 외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평가를 받기도 했었죠. RTL 876 EDK 칩셋 사용해 구동과 성능이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고요. IP68 등급 듀얼 블루투스 2인치의 420에 485 해상도를 갖추고 있고요. 280mAh 배터리로 평균 5-6일 정도 사용 가능하고 대기시간 최대 35일 가능해요. 무선 충전 지원하고 5시간 충전 시간을 보여줍니다. 디자인과 스트랩까지 애플워치 울트라를 그대로 닮은 제품입니다. GPS까지 탑재해 다양한 앱 기록까지 가능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8위 와이파이 6 인텔 AX20 무선 랜카드. 데스크탑도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존 USB 타입의 무선 랜카드는 속도가 낮은 제품밖에 없거든요. 무선으로 이용하고 싶지만 제대로 속도가 나오지 않아 불편했다면요.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무선 랜카드로 교체를 해보세요. 인텔 AX20 칩셋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최대 3000메가를 지원하고요. 802.11AX AC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빠른 무선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기존 데스크탑 PCI 슬롯에 장착만 하면 됩니다. 무선 랜카드 칩셋은 인텔 AX20이 가장 좋은 칩셋입니다. 듀얼밴드는 물론이고 집안에 1기가의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신다면 더욱 좋아요.
듀얼 안테나로 집안에서 웬만큼 무선 신호 잡아 속도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답니다. 7위 휴대용 타프팬 무선 캠핑 모기램프 선풍기. 낚시용으로 현재 3개 구입해서 올 초부터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른 타프팬 디자인 제품을 주로 추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삼각대도 튼튼하고 기능성이나 디자인 성능이 훨씬 더 좋았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해 알리에서 한참을 찾아 소개를 해드린 제품입니다. 수직팬, 타프팬 이용과 후면엔 모기 퇴치가 가능한 LED 램프를 채용했습니다. 3단 바람과 함께 일반 조명 삼각대를 기본 삼각대로 제공하는데요. 튼튼하고 다른 제품의 삼각대로 활용도 역시 가능한 범용 삼각대를 제공합니다. 바람 질감도 좋은 편이고 조용하고요. 자체 보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급할 땐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로 활용하세요. 야외에서 모기 퇴치도 가능해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야외 캠핑용 선풍기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6위 특히 GAN 100W PD 충전기. EU형 콘센트가 아닌 한국형 콘센트를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특히 GAN 100W 신제품 PD 충전기인데요. 디자인도 개선이 되었고 한국형 콘센트를 판매하는 몇 안 되는 제품이죠. 아무래도 EU형보단 한국형 콘센트가 좋기에 종종 소개를 해드렸지요. 역시 판매량이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단일 최대 100W PD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USB-C 2개와 USB A 포트 1개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USB-C 포트 단자 모두 단일 PD 100W 속도를 지원하고요. USB A 포트 단일 최대 60W 충전 속도를 보여줘요. 동시 출력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GAN 기술 적용의 발열도 어느 정도 잡았다고 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특히 GAN 100W PD 충전기입니다. 5위 파쿤의 초경량 에어 캠핑 매트. 여름이다 보니 캠핑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인기 높은 제품이에요.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에어 매트이고요. 차박을 할 때도 많이 이용을 하곤 해요. 또한 여름 휴가 시즌에 계곡이나 바다에 놀러가서 이용하기에 좋아요. 1인용 제품도 있고 같은 디자인으로 2인용 제품도 판매하고 있어요. 에어 매트로 접었을 때 부피가 상당히 작아가지고 다니기에 부담이 없고요. 다양한 컬러로 되어 있어 컬러 선택이 다양해서 좋아요. 나일론과 TPU 직물 소재로 되어 있어 습기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고요. 땀이 차지 않아 편안한 매트리스 이용도 가능하네요. 방수 지원하고 접이식 제품으로 내장 인플레이터 펌프를 탑재하고 있어요. 가격에 비해 품질 좋기로 잘 알려지고 국내 구입자 후기 많은 제품입니다. 4위 안드로이드 12 OS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 이번에 구입을 한 이미지본 안드로이드 12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예요. 카플레이를 자주 구입하고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 모델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구입하면서 함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시는 모델입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이미지본 10.26인치 제품인데요. OBD PICT30 포도포에서도 안드로이드 12 OS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브랜드와 디자인 선택에 따라 다른 제품들도 비교해보세요. 선호하는 브랜드가 각기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미지본 제품만 스펙을 두 가지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2기가의 32기가 모델과 4기가의 64기가 모델로 판매 중이고요. 다른 브랜드 제품은 2기가의 32기가 단일 모델로만 판매 중이에요. 구입에 참고하세요. 3위 15,000파스칼 자동차 진공 무선 청소기. 누적 판매량 5,000건이 넘고 리뷰도 1,290개나 되는 인기 제품이에요.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생각보다 후기들의 평가가 좋은 제품이에요. 15,000파스칼의 흡입력을 보여주는 청소기인데요. 자동차 청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미니 청소기로도 훌륭해요. 참고로 흡입력을 갖춘 진공 청소뿐만 아니라 바람을 부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어요. BLDC 모터 채용해서 조용하고 힘도 좋고요. 최대 120W 전격 출력을 보여주어 강한 바람을 불어줍니다. 5개의 브러쉬로 여러 공간 청소를 도와줍니다. 이 제품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람을 흡입하는 용도뿐만 아니라요. 차량 청소에 좋은 강한 바람을 내뿜어주기 때문에 활용성이 한층 더 좋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좋아 많이 찾는 진공 무선 청소기입니다. 2. 샤오미 유핀 EVA 경량 샌들입니다. 샤오미에서도 크록스 형태의 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태계 브랜드인 유핀에서 이런 생활용품을 자주 출시를 하고 있답니다. 가격 대비 생각보다 품질도 나쁘지 않고요. 한철 신을 정도로는 딱 괜찮은 제품이기도 해요. 크록스와 흡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인 샌들의 컬러나 디자인도 무난한 수준이라 튀지 않아 좋고요. 여름철 바닷가에서 무리 없이 편안하게 신을 수 있어 좋고요. 무엇보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좋아 찾는 분들이 많답니다. 샤오미 제품들은 알리보단 큐텐과 같은 곳에서 더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데요.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제품으로 알리에서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해요.
실제로 판매량도 많이 7월 판매량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1위 대망의 1위는 이미지본 10.26인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대시캠입니다. 판매량 상위권에 카플레이 브랜드별 다양하게 존재했는데요. 하나의 상품으로 모아해드리고 다른 상품을 더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고 브랜드별 차이점이 작다 보니 굳이 따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4위를 기록한 제품은 신제품인 안드로이드 12 OS 기반의 제품이었고요. 해당 제품은 기존에 판매 중인 리눅스 기반의 카플레이 모니터예요. 전방 4K 블랙박스 탑재, 리눅스 기반으로 빠른 부팅과 안정성이 장점이고요. 가격도 저렴해 단순히 카플레이 모니터와 블랙박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가격 대비 품질 제품을 먼저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량과 인기가 가장 높은 7월 제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자주 소개한다고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최저가 상품을 자주 소개해달라는 분들도 많아 자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초이스데이와 함께 좋은 상품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Everybody sing that shit.